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반갑지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늘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대부분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명절을 힘들어해요. 너 결혼 언제 하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즐겁지만 부담스러운 명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욥기를 잠시 쉬고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적진에 몰래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적군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권하고 설득하셔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자, 기드온 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리떡과 칼입니다. 둘 다 기드온을 말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리떡, 또 한 번은 칼이다. 여러분, 떡은 물컹물컹해요. 무딥니다. 그러나 칼은 예리하죠.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떡은 그 당시 싸고 흔한 귀하지 않은 떡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나구나. 내가 보리떡인데. 겁 많고 생각 많고 실력 없고 비전 없는 인생. 내가 보리떡인데. 그런데 이 보리떡이 날카로운 칼로 변신을 해서 비디안 장막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집스럽던 기드온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이야기하고 자식들 이야기하고 취직, 결혼, 부동산 이야기할 때 내가 보리떡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우리 형님 집안은 저렇게 잘 나가고 우리 언니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손주들 때문에 막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나 자신이 보리떡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리떡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리한 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영적인 장수인 바울이 다음 세대의 전투를 수행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다. 이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강해지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강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길러야 하고 많이 가져야 강해지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 강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무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우심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내가 무능한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문둥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섬기셨던 분, 또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보석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일기장에 두 개의 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큰 이적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에게 호의호식해 하신 것. 내 죄 소행 보면 벗기고 굶겨도 오히려 죄는 남는 자 같은 것에게. 두 번째,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성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의 부흥사로 역사케 하시는 것은 내 참 알 수 없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위대한 비전, 문둥병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와 바다같이 넓은 마음, 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구원의 감격, 보리떡의 감사,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것이 이분의 가슴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원수를 품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러도 저는 압니다. 제가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리떡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리떡은요, 보리떡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리떡이 미디안처럼,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약삭빠르게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보리떡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나같이 못난 사람 위에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나같이 고집스럽고 게으른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우리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큰 일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많이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꼭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리떡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칼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보리떡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내 인생은 보리떡같이 하찮고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은혜의 삶, 이 주님의 백성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칼처럼 예리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